안녕하세요. 아, 입병이요? 입병 다 나았어요. 요즘 음식을 굉장히 행복하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요즘 너무 살 것 같아요. 도현. 행복해 보인다고요? 부천에서 좀 전에 왔거든요, 집을. 오늘도 제 카페에 좀 갔다가 그러고 왔어요. 강아지요?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 못 키워요. 여기 집도 못 키우고 저기 집도 못 키우고. 산에서 낮에 무한재생 시켜야 돼. 쳐다본다고. 아주 아주 바람직한 동기구만. 네, 카페 갔다 왔어요. 지금 좀 피부가 좀 많이 뒤집어져가지고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 저 군대 갔다 와가지고 피부 다 망가져가지고. 원래 내가 이 피부가 아닌데 속상해 죽겠어요 진짜. 피부과 조만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얼굴 싹 다 뒤집으러. 싹 다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피부는 어디 가서 안 꿀렸는데 내가. 아 많이 스트레스 받아 피부 때문에. 오늘 주말인데 뭐 하고 계시나요? 이제 주말에 막바지 주말이 다 끝나가는데 뭐하고 살고 있어요? 성대는 문제가 없는데 피부가 문제가 있어.
원혜영 오셨네. 원혜영. 어제까지 일하다가 오늘 쉬는데 마트 끌려갔다가 집 가는 중. 마트 재밌지. 하이 러블리. 아 하이 러블리. 아, 네, 안녕하세요. 하나찬님. 하나찬? 하나찬? 슈퍼에서 빠는 빵? 슈퍼에서 빠는. 상이가 고시네. 이상이 군대를 곧. 쉽지 않네. 슈퍼에서 빠는 팡, 빠는 빵? 빠는 팡. 아, 네, 안녕하세요. 길 막힌 채.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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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어딨지? 어 뭐야 저 무신사 저 옷 보다가 어떻게 하다 옷 보다가 생각난 건데 요즘 크로마츠가 다시 뜨는 것 같던데 크로마츠 아시죠 다들 그게 요즘 사람들이 다시 좀 입고 다니는 것 같아. 나 그거 연습생 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만하려고? 아니. 그건 아니.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 날 사랑해요. 요즘 다시 백예린님 노래 좀 빠져가지고 백예린 앨범 좀 들을게요. 노래가 좋아. 하루 사는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이따가 집사람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이게 뭐야? 이건 안 돼. 지금 뭐야? 지금 아이패드로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아이패드 그거 인스타 지웠다가 다시 까니까 라이브 되던데? 어플 오류 떴었었나봐요. 수분 제대로 섭취하셨나요? 네, 잡 잘 먹고 왔습니다. 고기도 구워 먹고. 네, 됐어요. 지금 핸드폰은 여기 있어요. 이게 어? 안 자네. 집사람 안 집사람. 이따 뭐 먹지? 저녁 피자 괜찮은데. 피자 괜찮다. 피자 하이. 이제 두 번째 집사람. 아, 집사람은 아니고 두 번째 집사람? 좀 그런데. 아무튼 한결이 형도 오면 한결결. 똑같지 않아요 저거? 저거랑? 이모티콘? 유 sir. 오케이 sir. 밥 먹은? 아직 안 먹은. 어, 형 이따 같이 드실래요, 밥? 어떻게 생각하지? 한결이는 또 저 좋아해 가지고 제가 밥 같이 먹자고 하면은 같이 먹거든요. 오늘 뭐 해요, 오빠? 오늘 뭐 딱히 일정 없어요. 이러고 있다가 이따가 밥 먹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날이 왜 밖에 왜 밝냐고요? 밝으니까요. 해가 아직 떠 있으니까. 제주도에는 몇 번 가본 적이 있으니까. 저 제주도 수학여행 때 간 게 끝인가? 제주도 저 많이 못 가봤어요. 거의 안 가봤어요. 한 번 가봤는데? 제주도?
너무 열심히 사느라 바빴네. 또 그렇진 않은데 그대로 출연돼? 게스트? 아니야. 네? 아니야 근데. 네? 한결이 형? 지금 내 인스타 방송에서 놀고 계시는데? 팬이랑 얘기하고 있어. 밥 먹었냐 서로. 한결이 형 주책이라는데? 어? 나갔나 한결이? 에? 방송 이제 했는데? 방송 이제 했는데? 18분 됐어. 한결이 형 같이 먹자고 하면 먹을 것 같은데? 나도 사실 싫긴 해. 한결이 형 나온 것 같아. 많이 내주고 정규 앨범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제 나왔어요? 한결이 형? 우리랑 같이 밥 먹으려고 준비하러 갔네. 슈미유타도 부자다라 소리를 안 하지. 다들 좀 오늘은 좀 차분하고 싶은 날이에요. 오늘 브루노 마스 일본에서 라이브. 형 오늘 브루노 마스 라이브 한다. 아니 뭐가 브루노 마스 어디? 어 들린다 지금. 근데 아직 공연 안 했는데 시작? 아 지금 모니터 일본에서 콘서트 한다는데 오늘? 한국? 한국 오면 가야 되는데? 드라마 촬영도 많이 했으면 저는 드라마 요즘 게임 안 하냐고요? 아 요즘 저 오버워치 2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 사장님 일본에 있잖아. 아 나홍재는 브루노 마스랑 안 친해서 그거 거의 못 가요. 공연 잘하라고 저거 카톡 기프티콘 하나 보내야겠다. 커피 하나 보내줘야겠네. 또.
게임하는 서울 보고 싶다고요? 되게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버워치 2 재밌어요. 할만해. 프로노마스한테 카톡 있어요, 친구. 기프티콘 하나 보내줘야지. 수박 아메리카노. 이병은 다 나왔습니다. 없어 이제.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다들? 왜? 왜? 이제 질렸구만, 다들. 그쵸? 그럴 줄 알았어. 다들 변한 거야. 이러다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오징어 게임 저 어제 다 봤어요. 어제 좀 브루노 마스네. 오징어 게임을 저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되게 잘 챙겨주시는 기자분께서, 기자 형께서 그거 보고 감상평을 그걸 이제 숙제로 이제 내주셔가지고 봤는데, 그걸 봐야지 하면서 이제 딱 보는 날 저녁에 이제 집사람하고 맥주를 마시러 갔거든요. 밥 먹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고 자자 이래서 맥주를 마셨는데, 할아버지가 오신 거. 그 오징어 게임 할아버지. 우리 그 맥주 마시는 가게. 그 지인분들이 계셨나봐요. 오셔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오셨어요. 저, 우리랑 사진 찍은 게 아니라 그 지인분들 사진. 저도 뭔가 찍고 싶었는데, 좀 민폐일까봐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옆에서 형이랑 같이 와, 멋있으시다 이러면서 봤는데, 반스를 신고 오셨더라고요. 되게 세련되셔가지고, 오, 멋있었어요. 내가 소시적에 줄다기르기를 꽤나 해봤거든. 멋있으셨어. 반스를 사진 찍어주셨긴 할 텐데, 근데 뭔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어. 좀 불편하실까봐. 또 저희가 찍어달려서 찍고 이제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와가지고 찍어주세요 하면 또 생각을 깊게 했다라는 걸 이제 말 안 하고 이제 알죠? 느낌적인 느낌. 오늘 왜 노래 대단한 소리를 안 하냐고 다들. 초심을 잃었어 아주. 아니 저는 찍어달라면 찍어줘요. 많이 찍어줘요 저는.
거의 그냥 그 뭐야 그냥 거의 만나면은 말하세요. 스튜디오 하나 빌려요. 사진 찍어드릴 테니까. 유튜브에 게임 라이브 해달라고? 게임 라이브? 밥 뭐 먹을 건데, 그래서? 에? 밥 뭐? 에? 밥 뭐 먹어? 나먹, 시먹? 시먹! 어. 시먹. 시먹이라. 한식, 일식, 양식, 중식, 뭔식? 에? 아니 뭔 줄 알고 막 시키는 거야? 에? 주는 대로 먹으라고? 반찬 투정하면 어떻게 돼? 반찬 투정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밥을 먹고 있다가 한 번 더 해줄게요. 이거 라이브 방송을 한 번 더 해줄게. 노래 부르는 거로다가 해가지고 1부는 토크, 2부는 저거 뭐냐 노래. 응 좋다. 어 좋다. 8시에 만나자고요? 안 돼 너무 늦어. 어? 중국집? 중국집? 쟁반짜장에? 6시 반? 그렇게 땡기진 않아. 유튜브로 라이브도 할 수 있어 이게? 유튜브도 이런 식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나? 아는 사람 아 그래요? 유튜브 라이브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래? 이따 유튜브로 해볼까요? 이따가? 노예?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저장이요? 아니 저장 안 해요. 저장하면 안 돼. 왠지는 모르겠지만 저장하면 안 돼. 무슬모라니. 그럼 하지 말까요? 무슬모면은?
아, 맞, 녹화를 하면 되는구나, 참. 그러면은, 어, 맞네. 녹화 안 돼요. 녹화하면 신고할 거야. 무슨 노래를. 이따가 저거 노래 저거 부를 때는 유튜브로 한번 틀어볼 테니까 유튜브로 오세요. 알겠죠? 둥둥 둥둥둥 서로 이렇게 잘 소통해가지고 유튜브로 오라고 이제 얘기해줘. 안 오신 분들 있으면 다 유튜브로 오라고. 알겠죠? 오늘 좀 일찍 자야겠다. 피곤하다. 6시 반? 6시 반에서 한 7 o'clock. 6시 반에서 한 7 o'clock. 근데 7시까지는 안 갈 것 같아. 6시 반 언저리. 파김치 때문에 중식 시켰구만. 아, 근데 그럴 줄 알았다. 굿 초이스. 응? 응. 그래서 어제 그랬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파김치? 아, 저희 이번에 부천 갔는데 이제 외할머니께서 파김치 담아주셔가지고 가져왔거든요. 파김치에는 또 저거잖아요. 그 짜파게티. 제가 파김치를 좋아하게 된 게 군대에서 좋아하게 됐거든요. 또 군대 얘기긴 한데 군대에서 파김치가 한 달에 나오면은 한 번? 두 번?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파김치를 그 짜파게티 컵 짜파게티에다가 먹으면 그게 진짜 와, 그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파김치가 나오는 이제 그 식단표가 있잖아요. 한 달 동안 그 식단표. 그래가지고 파김치가 나오는 날을 딱 체크해놔. 그럼 그 전날은 그냥 저거 뭐야 PX에 짜파게티가 다 팔렸었어요. 다음날 그 파김치랑 같이 먹으려고. 그때 이제 파김치를 이제 배워왔는데 진짜 맛있었더라고. 이번에도 할머니께서 김치를 담았다. 아무튼 근데 맛있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그절이랑 그절이 보고 싶어. 파김치 넘나 맞나. 외국 분들도 계시는데 파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근데 외국 분들도 김치를 좋아하지 않나요? 김치 되게 좋아하시는 외국 분들 많으셔가지고. 결혼은 언제 하고 싶나요? 저 내일이요. 김치 좋아하지. 거의 맨날 먹는데. 진짜요? 아, 그렇구나. 준비 다 됐어요, 결혼은? 아니,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결혼을 되게 빨리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가지고 나도 자식이랑 나이 차이를 최대한 줄이고 싶었는데, 근데 직업상 그건 좀 힘들고 더 늦기 전에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준비가 되면. 결혼 누구랑 하냐고요? 아이돌 멘트로 가야 돼요? 원하시면 해드리고. 아이돌 멘트. 이게 뭐야? 오. 그 여러분들 환승연애 보고 계세요, 다들? 난 보다가 안 본 지 좀 됐는데 요즘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아프지 말고 많이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먹을게요. 혜연이는 현규랑 사귀면 좋겠다. 아 그냥 저는 혜연 그분 보면은 그냥 슬퍼 그냥. 좀. 그 말투로 밀어내도 날 우리 이별하던 날 한정은 눈꽃이 어깨를 감싸고 그냥 맨날 볼 때마다 울잖아. 속상하기도 하고. 현규 같은 남자가 더 벤츠예요. 근데 또 모르지 또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혜연님 같은 분이면 결혼 가능한가요? 나는 그 방송을 본 모든 남자분들이 다 오케이 하지 않을까? 배달 이제 한 10분 내려올 것 같은데. 방송에 나온 이미지 노예로라면 마다할 필요 없지? 주어지니까 넘는 자리 한동안 아플 거야. 방금 아이돌 멘트였네요. 아니요 아이돌 멘트가 아니라 잘못되고 아팠음 좋겠어. 네가 그리워지길 바래. 참 나쁘지. 그럼 난 자라서 한없이 무너져가. 그치 현실적인 멘트지. 사랑해도 몇 년이 흘러서 조금은 늦더라도 너 하나만 기다려. 겨울 끝에 서 있는 저 나무처럼 너네 다시 오길. 창문에 뽁뽁이 붙여놓고, 네, 창문에 뽁뽁이 붙여놨어요. 누군가를 만나는 건 아이돌에게도 괜찮아. 저거는 멋지. 맞는 말이지. 효과적이냐고요? 모르겠네.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효과 있지.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따뜻하려고 붙인 게 아니라 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붙였는데 효과 있어요. 파른 언덕 너머에서 만나게 될까 이렇게 날이 올까 숨이 쉬어 왔다. 여러분들 1부 종료하겠습니다. 1부 종료하고 이따가 2부에서 노래 불러드릴게요. 2부는 유튜브로 할 테니까 거기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이따 봐요.